네. 후덕에서 사이드킥 치고. 근데 저 2차 명을 땄는데 몰랐어요. 몰랐어요. 야, 잠깐만. 선배를. 안녕하세요. 댄서 소마입니다. 네, 오늘은 저에 대한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영상을 보기에 앞서 제 과거를 짤막하게 소개하자면은 제가 이제 블랙핏 활동을 접고 가수 블랙핏 활동을 접고 그 이후에 이제 PMC 엔터테인먼트 난타 기획사랑 계약을 하고 이제 거기서 만든 비보이 뮤지컬 주연 활동을 합니다. 제가 지금 앉아서 리뷰를 하고 춤도 예전만큼 파워풀하진 않지만은 제가 2006년도에서 8년도 이제 뮤지컬 활동할 때는 그때 정말 날아다녔어요. 제가 에너지가 진짜 폭발적이었거든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제자랑이네. 어쨌든 비보이 뮤지컬을 하는 중간에 이제 소형 기획사, 중형 기획사 여기저기서 이제 콜이 계속 왔어요. 가수를 하자고. 이래저래 시간 진짜 많이 버리고 뒤통수도 많이 맞고 어쨌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2011년도에 DJ DOC 김창룡 형님이 만든 기획사에서 연락이 와요. 이제 4인조 혼성 그룹을 만든다고. 저는 그때 저를 한 2년 동안 계속 서포트 해주는 PD님이 계셨는데 솔로 가수로 저를 키워주겠다고 춤으로 조져버리자 춤으로 조지는 1인 솔로 가수를 만들고 싶어 하셔서 이제 거의 완성 단계 직전인데 저는 그 당시 1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하고 이제 김창렬 형님이 만든 기획사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이제 혼성그룹 활동을 하면서 촬영했던 출발 드림팀 영상을 보실 거예요. 제가 이 출발 드림팀 영상이 끝나고 가수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짧게나마 조언을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해드릴게요. 영상을 지금 봐야 되는데 제가 얘기가 너무 삼천포로 흘렀어. 일단은 출발 드림팀에서는 제가 그냥 춤을 안 췄으면 영상을 올릴 필요가 없는데 제 채널 자체가 춤 콘텐츠니까는 제가 중간에 춤을 춰요. 춤을 추다가 MC 이찬명을 그냥 까버립니다. 그 영상을 오늘 보고 마지막까지 제가 조언하는 것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러 가실게요. 렛츠고! 자, 출발 드림팀 제 7회 멤버를 뽑는 거예요. 7회 멤버를 뽑는데 이제 7인들이 대결을 해요. 한 명을 뽑는 거예요. 한 명. 기여한 7인이지만 15년 된 분 같아요. 안녕하세요. 신인 그룹 혼성 그룹인데요. 예, 위에 강한이구 DJ DOC 김창렬 사장님이 제작을 해주셨습니다. 위! 자, 저는 바로 치고 나갑니다. 춤으로 킥킹. 오. 네. 후덕에서 사이드킥 치고. 근데 저 이찬명을 짰는데 몰랐어요. 몰랐어요. 야, 잠깐만. 선배를. 야. 몰랐어 난. 창렬이 애가 크지. 네. 플로 바디 이제 들어가요. 오. 오. 이야. 이런 건 처음 봐. 기선제압을 해야 돼. 신인은 무조건 치고 나와야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미안하다지 않잖아. 끝까지. 네, 끝까지 한다라는 거. 우리. 네. 굉장히 좀 돋보이네요. 10년 전에 제가 블랙비트라고. 그쵸, 블랙비트라고 나와서. 아. 와, 풋풋하다, 풋풋해. 많이 했었잖아요. 저는 크리스피 크런치의 에이스 지지라고 합니다. 신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출발 드림팀의 에이스 진짜 고생 많이 해요. 진짜. 박재민 최성조 그 누구도 날 막지 못해. 이제부터 날 자기 에이스로 모션. 여기 나온 가수들 공통점이 다 소형 기획사예요. 기획사가 다 힘이 없어.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예선전을 치릅니다. 선배님들 잘 보인다 했는데 다 지자랑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운동 시작했어요. 자, 예선전 합니다. 봉파기. 빨라요. 춤만 췄지 이 털봉을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자, 이렇게 개구리를 따돌리고. 자, 돼지가 이렇게 오래 한 거 너무 오랜만이었어요. 힘들었어요 진짜. 봅시다. 자, 마지막. 자, 호랑이와의 매치. 이제 뭐 버티는 건 제가 좀 잘 하니까. 좋아요! 빠릅니다! 자, 발목 잡혔어요! 너네 호랑이로 가 있지! 자, 빠져나오는 강함! 무조! 와, 29초야! 29초! 오!
3. 자, 두 번째. 지지. 준비. 출발. 자, 29초 53의 기록이 이제는 자, 봐요. 기록입니다. 속으로 그랬죠. 빨리 떨어져라. 아, 빨리 떨어져. 자, 일단 개구리는 어? 지나갔고 개구리는 시대 멤버는 나야. 야, 아, 돼지가 돼지가 힘을 씁니다. 완전 잡혔어요. 이거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자, 시즌. 자, 시즌. 자, 김치 선거 또 눌렀고요. 자, 자, 과연 몇 초가 나왔을까요? 부적까지. 한 단계 있는데 힘 다 빠져. 진짜 힘들어요. 진짜 김치의 힘들어. 기록은, 김치의 기록은 49초 16으로 강한이 제 7회 멤버가 되었어요. 출발 드림팀. 근데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7회 멤버가 되었는데 웃긴 게 뭐냐면은 그 다음 스케줄 때 우리를 안 불렀어요. 이게 말로는 7회 멤버 뽑는다고 기획사가 힘이 없으니까는 푸시도 못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블랙비트 활동 SM에서 있을 때도 출발 드림팀을 나갔어요. 그때도. 근데 그때는 배우가 신인인데도 진짜 PD분들이랑 작가분들이 진짜 잘 해줘요. 신경 진짜 케어 많이 해주고 확실히 소형 기획사에 있다 보니까는 이제 대형 기획사, 소형 기획사 그 차이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10대 분들이 혹시 가수를 꿈꾸는 분들이 가수가 꿈이라면은 일단 오디션을 볼 때 이왕이면은 좋은 기획사 들어가라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힘드니까 근데 진짜 소형 기획사 들어가잖아요. 나 가수 됐어, 뽑혔어, 좋아. 그러나 그 뒤는 진짜 힘든 많은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소형 기획사가 로또처럼 뻥 터지는 날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아무래도 희박하니까 이왕이면은 조금 케어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획사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나중에 또 썰을 풀면서 또 좋은 뭐 포인트 조언 같은 게 있으면 좀 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